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전기 설비로 좀 들어가서 제가 전기 설비는 우리가 주관 규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전기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전기 배선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이 394페이지를 보세요. 394페이지를 보시면 전기가 있는데 전기에서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전기는 어디서 와요?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는 발전소에서 오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에는 뭐 이제 좀 낮은 볼트로 이렇게 해요. 약 한 2만 볼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그 생산을 하는데요. 이거를 막 승압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멀리 갈수록 이 전기가 전압강하가 좀 심한데 그 전압강하가 심하지 않는 것이 승압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전압강하가 적게 돼요. 그러니까 승압을 시켜서 우리가 확 승압을 시켜서 보내서 이제 또 아파트로 올 때에는 여기에서 또 그 변전소에서 이제 또 승압을 또 한 거를 승하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압력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22,000볼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전소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변전 시설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가 변전 설비가 있어요. 그럼 변전 설비에는 우리가 뭐가 있나요? 변압기가 있겠죠. 변압기.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는 뭐라고 그래요? TR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TR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400kV 뭐 아니 400V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우리가 변압을 이렇게 승압된 거를 우리가 이제 변압을 시키는 거죠. 낮게. 그러니까 뭐 500kW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들이 그 용량이에요. 이제 변압기 용량. 그래서 변압기 이제 용량이 보통 우리가 전기 책임자를 이렇게 구인을 할 때 그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3,500kW다 그러면 무제한이 와야 된다. 전기는 뭐 이렇게 해서 그 공급 날 때 그렇게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비상 발전기 시설이 있죠. 비상발전기 설비가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제네레이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G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22,000볼트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얼마로 나갑니까? 응? 보통 220볼트로 나가죠. 우리가 이제 220볼트로 이렇게 나가고 또는 380볼트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0볼트는 대개 이 어디로 가요? 여기가 이제 배전반이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배전반이 여기가 있어요. 배전반이 있고 이게 이제 그 각 세대로 가겠죠. 각 세대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콘센트라든지 조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겠죠. 세대에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쓰지 않겠어요. 뭐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는 어디로 이렇게 가겠나요? 여기는 전동기예요. 380은. 그래서 전동기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의 그 입부분에 이제 권상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동기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승강기가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 이게 승강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균형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승강카가 쭉 내려가면 균형추가 쭉 올라가고, 승강기가 이렇게 그 올라갈 때는 균형추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승강카에 힘이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동기에는 380V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여기 직전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대에 분전반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대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는 여기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받기 전에 요 시설을 우리가 수전 시설이라고 그래요. 수전 설비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전기실을 부를 때 수변전 시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수변전 시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변전 설비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기 사업법에 정의 이제 변전 설비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수변전 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받아서 변전을 시키는 그런 그 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변전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는 배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배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배전 설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때가 배전 설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배전 설비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은 어디? 세대에 또 그 이렇게 들어가는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전반을 이유로 이렇게 그 설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군의 배전 설비라고 해요. 배전반에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배전반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배전반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군의 배전 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군의 배전 설비. 이 군의 배전 설비라든지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의에서 우리가 이제 군의 배전 설비 이런 거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놓으라고 하면 써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무슨 설비냐? 그러면 이제 배전 설비다. 그리고 이 앞에는 수전 설비. 여기가 이제 변전인데 여기가 뭐로 이렇게 우리가 봤냐? 그럼 변압기. 그리고 비상발전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시설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전은 100V 이하는 강전이라고 그랬고 100V 이상은 강전이라고 그랬고 100V 미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전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강전 설비를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강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나요? 이제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압이 있고 중압이 있고 고압이 있죠? 아니 고압이 있고 여기서 고압으로 봐야 되네요. 고압,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류가 있고 여기서 직류가 있을 텐데 여기를 조금만 더 띄울까요? 직류. 그러면 우리가 저압에서 그 교류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우리가 그 600V 어떻게 돼요? 미만이죠? 그리고 이 직류는 어떻게 돼요? 750V 미만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특고압은 어떻게 해요? 7000V 어떻게 돼요? 초과죠, 초과. 그럼 고압은 어디예요? 여기서 600에서 7000V 미만이면 되겠고 750에서 7000V 미만이면 이하면 되겠죠. 이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만하고 초과하고 이렇게 전기는 조금 미만하고 초과하고를 이렇게 따져 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기에서는 예전에 복잡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요거 가로쳐 놓고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압에서도 여기 600 이렇게 해서 요거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잘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응? 그래서 7천. 뭐 여기에서 다 그 물어보면 이렇게 문제가 다 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숫자고 여러분이 공부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셔서 이런 거 놓치면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암기를 하실 때 특 7000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는 암기를 하신다면 교육 철 저 그러면 이 저합이 있네요. 그래서 교육 철저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앞자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죠. 그래서 750만 G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그 시험장 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뭐 적거나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전기사업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딱 보는 게 지금 정의죠.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보시면 15회 때도 나왔고 19회 때도 나왔고 22회 때도 나왔고 정의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전기설비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전기 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으로부터 이렇게 쭉 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기 7번을 한번 봐보세요. 7번을 보시면 수전설비가 있어요. 수전설비.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군의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군의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그리고 또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설비를 까지를 말한다. 그렇게 배전반까지 수전지점으로서 배전반까지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군의 배전설비가 있어요. 군의 배전설비. 군의 배전설비는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설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아까 군의 배전설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콘센트 분전반 뭐 이런 거 전부가 다 군의 배전설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검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전기검사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 아파트에서 이런 전기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전기는 전기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전기검사의 의무를 한번 봅시다. 거기가 예. 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수용자에게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래. 수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받은 거예요. 고압이라는 것은 봐봐요. 고압은 얼마 이상이면 고압이죠? 우리가 600V를 초과하면 고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00V를 초과하.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아니면 이런 데에서 600V를 초과하지 않게 전기를 받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전설비 그런 600V를 초과한 수전설비는 전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웬만한 데는 다 전기검사를 받아야겠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75kW 이상의 비상발전 예비설비가 있는 거 75kW 이상의 비상발전설비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요
우리가 그 203세대, 요런 세대에서 보니까, 여기도 얼마 정도의 그 변압기를 가지고 있냐면, 뭐 이제 그 250kW, 이렇게 이상의 그 변압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 200kW짜리 변압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건 뭐예요? 100세대만 넘으면, 다 100세대만 된다고 그래도 다 이 75kW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전기검사는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전기검사는 야 거의 다 받아야 되는구나. 전기를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뭐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전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검사는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럼 이렇게 봐보세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근무하는 단지는 뭐 우리가 450kW 막 이렇게 변압계 그런 게세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2020년, 2020년 4월 1일에 우리가 이그 전기 요 사용 검사를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 만에 이렇게 그 전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3년, 3년. 3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앞뒤로 1개월 사이,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2개월. 이 사이에서 3년이 되는 때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저기에서 전기 검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신청을 하래요. 신청. 전기 검사 받기 몇일 전에 신청을 하래요. 받기 7일 전에 우리 전기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7일 전이에요. 그리고 3년이 되는 해또 이렇게 3년마다 우리가 그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불합격을 맞았어. 불합격. 만약에 불합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얼마 이내에 이걸 수리를 해서 이제 불합격이 된 거를 우리가 조치를 해서 수리를 하겠죠. 수리해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되냐면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2개월, 그래서 이렇게 3이 2, 3, 3, 7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년 3개월 7일, 그래서 연월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 숫자는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앞쪽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책에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봐봐요. 전기검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 설비 및 여기에서 고압을 여러분이 적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리고 수전 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2개월 전후에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20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20회 때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3자를 쓸 수가 있느냐, 네가. 그리고 여기 2개월, 2개월 이 숫자를 쓸 수가 있느냐, 이게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자하고 2자를 딱 쓰면 20회 때 전기 설비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맞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2년, 3년째가 되죠? 75kW를 또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 75kW를
가로 열고 닫고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내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압하고 요 고압, 고압을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75kW를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압을 딱 쓰고 75kW에 여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넘어가서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4번. 양가로 4번. 전기 사업자 및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전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검사 신청서를 검사받으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공사에 7일 이전에 제출을 해서 우리 전기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제출을 해야만이 와서 이 기간 내에 전기검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단지 사정도 있을 거고 이 그 안전공사도 뭐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안전공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확인증을 검사 신청서에게 대주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신청인은 이제 그 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이제 관리자가 있어요.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해임을 누가 했다. 그러면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수전설비가 있어요. 수전설비. 이 수전설비가 우리가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수전설비 그러면 이 수전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이상 되어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기 이제 수용설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00kW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상발전기 설비가 있어요. 비상발전기 여기 있네. 비상발전기 설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비상발전기 설비는 얼마 이상이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냐면 500kW 이상이면 우리가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가 수천 우리가 기억을 할 때요. 수용설비인데 여기는 수용설비, 수전설비가 아니라 수용설비로 이렇게 따져요. 같은 숫자니까. 그리고 여기는 비상발전기니까 여기서 수천, 일천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천, 일천이나 수천이나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고 500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천, 500발.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1000kW 이상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500kW 이상이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500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고 이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딱 이렇게 잡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이거를 전기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어쨌다는 거야. 대행업자를 둘 수도 있고 개인 대행업자를 둘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공사 및 그 대행사업자를 둘 수가 있어요. 자를 둘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를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래를 탈 때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기 수용설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 수용 설비가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비상 발전기 설비.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있어? 1000kW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 1000kW 이상.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1000kW 뭐라고 해야 돼? 미만. 미만이면 대행사업자를 우리가 둘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여기는 비상발전기는 500kW, 미만이면 우리가 대행사업자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발전기 시설은 또 이렇게 300kW가 있어요. 미만이면 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는 왜 이렇게 제가 그냥 천하고 500만 딱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아파트는 되게 비상발전기 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기 수용 설비야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를 시험 문제 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개인 대행업자는 이렇게 이게 천의 반이 얼마예요? 500kW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얘 500에 또 반이면 250이지만 얘는 300.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얘도 이제 그 발전기 설비는 반이어서 얘는 150kW인데 요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000에 500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요거 반절에 500에 300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기에서는 기억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전기 안전 관리사까지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이 이 397페이지로 오시면 이게 있어요. 전기 안전 관리의 세부 기술 자격 직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봐줄 것은 우리가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 예비 발전 설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기 전압의 그 수용은 10만 볼트, 그리고 보면 거기 두 번째 10만 볼트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4년 이상인 사람, 용량은 5000킬로 이렇게 그 이상이면 보조 인력을 두어야 된다. 안전관리자 보조 인력을 두어야 된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1000을 봤잖아요. 1000W. 그런데 거기가 10만 볼트 미만하고 또 5000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500kW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10만에 5천에 4년 이렇게 해서 거기만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전기안전관리사의 선임, 해임,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9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선임이나 해임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이 신고도 우리가 얼마 이내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신고는 전기기술 인력단체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6번을 봐보세요. 6번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하는 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전기 교육은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그,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 일지. 일지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에서는 뭐였나요? 우리가 교육 점수 그러면서 점검, 수리, 확보했지, 확보.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완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하거나,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요런 자료들 관련해서 교육자료, 점검한 자료, 수리한 자료, 확인한 자료, 보수한 자료 이런 것들 일지 보존을 우리가 몇 년 한다고 그랬어요? 4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관중 그래서 5년 보관하는 거, 우리가 3년 보관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근, 한암, 빈, 노어 그래서 그거는 3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안긴 말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는 아까 우리가 몇 년마다 전기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전기검사는? 응? 지웠네? 전기검사는 우리가 몇 년 만에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검사? 3년이었죠, 3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 얼마 만에 받아야 되냐면 3년 만에 받아야 돼요. 어? 같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임을 새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 만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6개월, 6개월 만에,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요거를 하나 더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요것도 교육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그럼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이야? 2년. 2년마다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임된 달로부터 얼마 만에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요거의 반절. 여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3개월 이내에 선임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는 우리가 전기는 중대한 사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중대한 사고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사망했어. 그러면 중대한 사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한 명이 사망했어. 전기에서. 그래도 중대한 사고가 아니에요. 전기는. 두 명 이상이 중대한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 문장 속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러면 애매해서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그거는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세모고, 더 정확한 답이 있으면 글로 가야 되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되면 글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사고가 2인 이상일 때, 이거는 우리가 중대한 사고라고 보고 있어요. 또, 우려고 관련된 거. 그건 또 뭐가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려고 관련된 것은 1000세대 이상의 1000세대 이상에서 얼마 동안에 정전이 되면 중대한 사고인가? 그거예요. 이상인 곳에서 이 중대한 사고는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이거는 중대한 사고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정전이 됐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사고로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이 1000의 1을 기억을 하셔야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0의 1, 이렇게 해서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한 사고로 보겠다. 감전사고도요, 우리가 그 기억을 하면 좋아요. 감전사고도, 어떻게 해서 이 중대한 사고는 사망이 몇 명이라고요? 사망이 2명 이상. 그리고 사망이, 그리고 또 뭐예요? 부상은 몇 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2하고 3하고. 지금 우리가 주관식을 좋아하는 것은 주관식 출제자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짜리 가로 쳐놓고 뭐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너무나 요즘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여기 1시간 여기 2명 3명 2, 3 이렇게 넣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엮는 거를 이렇게 엮기가 좀 그러면 야하고 이렇게 엮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면 한 시간 뭐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이 네 개를 혼합으로 해서 한 문제로 이렇게 빼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점수 나올 것은 여러분이 딱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 거의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7페이지로 오시면 여기에서 조명의 용어와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속은 뭐 누민이다, 강도는 칸델라다, 조도는 눅스다. 조도는 빛을 받는 면에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 면적당의 광속, 이게 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효율이 있는데 남의 형수, 백열 등 이렇게 해서 그 나트륨 등이 효율이 가장 커요. 그래서 효율도 남의 형수 100, 그리고 뭐 수명은 백알매 형수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제 그쪽은 좀 피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피뢰 설비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뢰 설비를 한번 보시고요. 피뢰 설비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암기를 하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딱딱 해가면서 우리가 시간도 전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뢰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피뢰침은 나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이제 피뢰침을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벽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피뢰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해봐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는 수뇌부라고 해요. 수뇌부. 우리가 수뇌부.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에서 우리가 이제 비구름이 있겠죠. 비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이 비구름이 뇌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구름 이런 데서 번개가 착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치면 얘가 이제 그 수뇌부에서 이 그 번개의 전압을 받아서 우리가 어스를 이렇게 딱 시키죠. 그래서 여기 지표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류를 딱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전압이 높아도 이 지구 땅 속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가 이제 인하도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지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접지극 이렇게 되고, 보시면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통합 접지 공사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통합 접지 공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 기계들을 이렇게 이 전기가 또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역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통합 접지를 해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 그 기계 기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접지를 해갖고 아래로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역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번개가 쳤는데 이게 따라서 일로 역류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큰 이런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역류한다고 해도 지장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게 강전을 쓰는 것들은 이런 전구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전기가 이렇게 조금 역류가 돼도 다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전자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시계라든지 전자 뭐 컴퓨터라든지 뭐 전자를 써서 하는 월패드라든지 뭐 조금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통신 기계 기구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파손돼가지고 변상하라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로 역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여기서 막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서지 우리가 보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서지 보호장치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험에도 나왔지만 향후에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언제 나왔냐면 21회 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지 보호장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류되는 그런 전압을 우리가 막아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수뇌부는 25cm 이상 이렇게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최상부가 150m 이상을 이렇게 넘는 그런 건물은 우리가 이제 수뇌부에도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는 120m 지점부터는 최상단 부분에 측면 수뇌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 측면 수뇌부. 그래서 이 번개가 위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옆에서도 이렇게 치면 이쪽에서 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측면 수뇌부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으로 가서 전기사업법에서 나오는 그 필해 설비 한번 봐보시죠. 중요한 것만 봐도 좀 많아요. 돌침은 건축물의 맨 이 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을 시켜 설치해야 돼. 설명을 드렸고요. 3번을 보시면 필해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뇌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전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지면에서 건축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의 수뇌부를 설치하여 지표 레벨에서 최상의 높이, 그러니까 최상단부의 높이가 있잖아요.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의 측면 수뇌부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렇게 150m가 넘는 그런 그 건축물은 120m 이상 부분부터 측면 수뇌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8번을 한번 봐보세요. 8번은 전기설비 접지 개통과 건축물의 필해설비 및 통신설비의 접지극을 공유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 SPD를 설치할 것. 그래서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이게 뭐냐면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이렇게 가지고 21회 때 답을 만들긴 했어요. 이제 향후에는 이 서지 보호 장치를 이렇게 해서 서지 보호 이 정도로 이렇게 가로넣기로 해갖고 주관식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통신 방송 설비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